기사 주자 말로 잡아가졌습니다. 좋습니다. 이제 끄덕이 2020 시즌 가을야구의 첫장 키움과 LG의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LG의 승리. 모든 분들이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. 하루빨리 진정되어서 팬분들과 야구장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네, 같이 함성 소리 들으면서 야구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. 키움 히어로즈가 9점 차의 대승을 거두며 시즌을 출발합니다. 히어로즈는 지난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올 시즌도 마찬가지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 네. 뭐 거의 약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맞아요. 아주 좋은 한 주를 보냈는데 이제 키움 히어로즈는 타선이 좀 넘치는 것 같고요. 네. 어우. 아, 지금도 다리에 맞았어요. 야, 지금은 오른쪽 종아리인데요. 올해 정규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복귀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. 3연패에 빠진 키움은 5년. 저는 3연패에 빠졌던 키움 히어로즈는 코로나19 사태로 너무나도 힘든 2020년이었는데요. 평균자책점1위 요키시를 90만 달러에 재계약했습니다. 키움 히어로즈가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된 외야수 이용기 선수를 영입했습니다. 저희 선수들도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pulses like a heartbeat. Yeah, my mind's key rushes of emotion. Now let's do it again. An adventure, without adventure. TV's got your mind stuck on good reality. Some say I'm living in the moment. I say motion. I ain't got no potion, but we can touch the sky.